안녕하세요. 프론트엔드 개발자 김유림입니다. 반갑습니다. 개발 공부를 할 때 API, REST API 많이 들어보셨죠?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서로 소통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백엔드도 프론트엔드도 필수로 알아야 하는 개념이라서 면접 단골 질문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웹 개발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API와 REST AP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API란 무엇일까요? API란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좀 어렵죠? 일상생활에서 비유를 해보자면 제 폰을 볼까요? 폰 내부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몰라도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쉽게 사용할 수가 있죠. 버튼으로 소리를 올리거나 내리거나 전원을 켜거나 끄거나 말이죠. 그리고 이런 인터페이스가 간단하고 직관적일수록 훨씬 사용하기 편하겠죠. 인터페이스란 사람과 사람, 사람과 사물 또는 기기를 연결하는 거예요. 정리하면 API는 어플리케이션 간에 지정된 형식으로 요청과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거예요. 카쉐어링 앱이나 맛집 예약 앱에서 사용하는 실시간 지도도 API를 활용한 예시예요. 네이버나 구글 등 기업에서 제공하는 API를 내 서비스에 적용해서 지도를 연결하는 원리예요. 한국에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네이버 맵 API를 쉽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REST API는 다른 컴퓨터나 프로그램과의 소통을 쉽게 할 수 있어서 많은 개발자들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면접 단골 질문이기도 합니다. REST API는 인터넷 식별자 URI와 HTTP를 기반으로 하고 브라우저 간의 호환성이 좋은 JSON 형식을 주로 사용해요. REST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각 요청이 어떤 정보나 동작을 위한 것인지 그 모습 자체만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REST는 문서, 그림, 데이터 등의 자원을 이름으로 구분을 해서 해당 자원에 대한 상태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HTTP 메소드를 활용해서 해당 자원에 대한 CRUD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REST API에서는 다양한 HTTP 메소드 중에서도 이 네 가지 혹은 다섯 가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제가 현업에서 사용하는 스웨거 UI의 일부를 조금 보여드리며 설명드리자면 리뷰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고 수정하고 삭제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누가 봐도 각 요청이 어떤 동작이나 정보를 위한 것인지 그 요청의 모습 자체만으로 추론이 가능하죠. REST의 가장 중요한 특성입니다. 좀 더 복잡한 걸 보여드리면 사실 복잡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을 위한 것인지 추론이 가능할 거예요. 챌린지에 대해 읽고 쓰고 삭제하는 기본적인 것에 댓글 기능도 보이고 좋아요 기능도 보이죠. 정리하면 REST API는 HTTP 요청을 할 때 어떤 URI에 어떤 메소드를 사용할지에 대한 개발자들 사이에서 널리 사용되어지는 약속이에요. 참고로 스웨거 UI는 REST API를 문서화하는 툴이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서로 협업할 때 자주 사용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DOM API나 Location API, Context API 등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API라고 부르기도 하니 참고해주세요. 이제 API, REST API 조금은 이해하셨나요? 이번 영상이 API와 REST API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